예측의 파트 1이 파트 1에서 챕터 2, 두 번째 Know Your Data, Elks Data Type. Elks Data Type은 우리가 이전에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굳이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리스트 부분에서 리스트의 구조, 이런 구조, 그죠? 1, 2, 3이라고 리스트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런 점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뭐 패턴 매칭에서 계속 쓰이니까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functions as data 파트 있죠. 이 부분은 좀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자 합시다. 100만 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이 프로세스들 각각에게 우리가 무슨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 send 데이터, send data to 1 million process.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우리 지금 예를 들어 신도시 같은 경우, 신도시의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상상하잖아요. 인구 100만 명. 따라서 최소 100만 개의 프로세스가 동작하죠. 왜냐니까 인구 한 명당 하나의 프로세스를 할당한다고 가정할 때,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 이상이죠. 되게 뭐 10개, 20개의 프로세스가 할당될 거예요. 인구 100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1000만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그런 도시가 될 겁니다. 그건 차차 우리 그런 시스템을 볼 거예요. 어쨌거나 이 100만 명에게 우리가 도시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낸다고 가정할게요. A specific data. 1 million. 원에서 혹은 천만, 10 million 프로세스에 보내는 거예요. 그 데이터의 예제 보내는 걸, 요런 데이터를 보낸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스퀘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뭐 세로, 높이, 넓이, 뭐 이런 식으로 변이 네 개니까 네 개의 변 각각을 의미하는 투플을 하나씩 구성하고 있죠. 그죠? 투플 하나가 하나의 라인이죠. 그죠? 그리고 엘릭스에서 사각형을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는 것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죠. 먼저 아톰이 있고, 다음에 하나의 투플이 있고, 또 하나의 투플, 시작 지점, 끝 지점, 이런 식으로 표시돼요. 투플이 쓰이는 용도가 이런 용도입니다. 그러면은 100만 명에게 이 데이터를 보낸다고 할때 이렇게 보내게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크기의 사각형을 또 보낸다. 그러면 또 다른 세트가 필요하겠죠. 사각형이 종류가 10가지다, 혹은 100가지라고 한다면 100개의 세트를 만들어서 이 100개의 세트를 100만 명에 다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단한 방법이 펑션을 보내는 거예요. 데이터 대신에. 그죠? 펑션을 보내고, 그리고 데이터는 각각의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each process has its own data set 있고, 그리고 the city, 도시입니다. city 서버라고 그럴게요. city 서버는 send them with function not data. 데이터 아니라 펑션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데이터는 각각의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프로세스의 용도가 뭐예요? 각각의 프로세스를 나누는 이유는 서버를 돌리기 위한 거죠. 서버 프로세스. 시민이라 그럴까요? each citizen. 각각의 시티즌은 has his or her server process to manage his or her data. 데이터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주민등록등본,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건강 뭐뭐 뭐 기록표도 있을 수도 있고, 재무제표도 가능하고, 뭐 등등 성적표도 가능하고, 신분증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각각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데이터 지금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본 정보는 지금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시스템은 동사무소, 국가가 소유하고 있죠. 그죠?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개인은 뭐 읍면 동사무소를 들러서 자신의 주민등본을 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의 시스템, 국가 시스템이 동작하는 방식이죠. 근데 엘릭스 시스템, 우리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누가 짓느냐니까 데이터를 가까이 가진다는 겁니다. each
person이라고 person일 수도 있고 machine일 수도 있고 혹은 뭐 facility 시설일 수도 있고 그죠? 등등이 has its own data 데이터라고 하죠. 그리고 city government라고 그럴까요? The government government는 has a functions has a function function을 가진 거죠. 그죠? 나의 가족에 대한 나의 주민등록등본에 대한 정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건강 기록도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무제표도 마찬가지. 나의 재무제표를 어떤 뭐 증권사나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은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다른 형태의 은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 코딩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 은행 지금 현재의 은행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이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있죠. 정보를 보유하고 뭐 이 정보라고 한다면 금융정보라고 얘기를 할까요? 보유하는 형식인데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신도시 ABC 신도시의 경우는 그 반대란 말이에요. 신도시의 경우에는 개인이 자신의 금융정보를 가지고를 보유하고 그러니까 내 은행 정보, 내 계좌 정보를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코딩을 해나가면은. 그럼 은행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은행은 펑션을 가지고 있거든. 은행은 펑션. 펑션을 보유해요. 어떤 펑션인지 그 예제가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이 교재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 경우 이 데이터잖아요. 이 펑션이잖아요. 스퀘어라고 하는 어나니머스 펑션이죠. 그죠? 어나니머스 펑션을 이러한 펑션을 은행이나 정부나 기업이나 뭐 건강보험공단이나 병원에서는 가지고 있는 건 펑션을 가지고 있는 거고 각각의 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펑션을 개인에게 보내면은 그 개인이 이러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 펑션으로서. 어떤 의미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ABC 신도시 코딩할 때도 쓰이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인데 send functions to data입니다. 펑션을 데이터로 보내는 거지 데이터를 펑션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방식, 지금의 OOP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OOP 방식은 전부 다 데이터를 펑션에 보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functional programming의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functional data에 보내는 방식입니다. 데이터의 소유주, 지금의 우리 국가나 기업이나 각종 기관, 단체 등이 동작하는 방식은 OOP 방식이에요. 지금의 은행이나 보험사나 증권사나 읍면동사무소나 시청이나 국세청이나 다 전부 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죠. 데이터를 보관. 개인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고. 이게 OOP 방식이란 말이에요. Object Oriented Programming 방식이죠.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코딩하는 ABC 신도시 같은 경우 ABC 신도시 그 반대. 데이터를 각각이 보관하고, 그리고 이러한 단체들은 펑션을 보관합니다. 펑션을 보관. 등은 펑션. 그래서 나중에 펑션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국세청이,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 개개인에게서 세금을 받겠다. 국세청이 세금을 징세라 그럴까요? 징세한다 라고 하면은 국세청은 국세청의 펑션들을 납세자들에게 택스페이어들에게 보내는 택스페이어 택스페이어들은 국세청이 보내온 펑션을 가지고 자신의 데이터에 적용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거죠. 택스 캘큘레이션 그런 다음에 산출된 금액을 납부하는 겁니다. 페이먼트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전혀 지금 우리 사회나 우리 도시나 우리 국가나 우리 기업이나 학교, 뭐 조직이나 단체나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방식하고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기 function as data 이 부분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